오늘은 10분으로 보는 고려사 제2편 고려 10대 왕 정종부터 우신정권이 시작되는 고려 18대 왕 의종까지 다루겠으며 오늘도 고려의 왕을 외우는 대해정관 경성목 경덕정문 순선언순 예의명신강 고원충렬 충선충숙중해 중목충정 국민우창 공양왕을 외우고 시작하는 오늘의 역사 스토리 함께 살펴보자. 10대 정종. 9대 덕종의 동생이자 8대 현종의 둘째 아들이다. 벌안의 친위에 대비하여 여러 성을 쌓았으나 1037년 벌안의 계속된 위협으로 압록강 일대에서 거란의 침입을 받자 강화회담을 체결하여 한동안 단절되었던 조공을 다시 바치기로 하여 거란과 화친을 맺어 1038년부터는 거란의 연호를 사용했다. 1039년에는 천자수목법을 제정해 노비 계급은 어머니를 따르게 하였고 이는 당시 후삼국 통합 과정에서 전쟁 포로가 되어 양천 교원이 증가하자 방지한 것이다. 1044년 덕종 때 축조하기 시작한 천리 장성을 완성하였고 군사물자를 서북으로 옮겨 국방정책에 대비했으며 1046년 장자상속과 적자와 서자의 차별하는 법인 장자상속법을 제정했습니다. 11대 문종. 현종의 셋째 아들이자 10대 정종의 동생이다. 고려의 가장 찬란한 문화 황금기입니다. 법률 제정과 불교를 신봉해 1067년 흥왕사를 준공했으나 유학도 장려했으며 무신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조세 제도를 완성하여 내치를 다지며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했다. 국방외교도 송나라와 단교 84년 만에 몰래 송나라 문화 수용 및 동요진을 토벌하고 회유책을 하기도 하여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황금기를 맞았다. 인재 등용도 적재적소에 배치해 제도개혁, 빈민구휼 등 엄청난 치적을 쌓았다. 태평성대란 말이 딱 여기에 맞으며 조선의 문종과 같은 묘호이다. 12대 순종. 문종의 장남이다. 8세 때인 1054년 2월에 태자에 책봉되었다가 1083년 7월 문종이 죽자 37세의 나이로 즉위하였으나 어려서부터 질환이 많았고 문종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심신쇠약으로 제위 3개월 만에 죽었다. 13대 선종. 문종의 둘째 아들이다. 형인 순종이 3달 만에 죽자 왕에 올랐고 군비 강화와 요나라의 침입을 대비하였고 송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였다. 유학을 장려하였고 불교를 신봉해 조화를 이루었으나 불교를 너무 신봉해 국청사를 짓는 등 잦은 토목공사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다. 14대 헌종. 선종의 맏아들이나 11살이어서 어렵고 병약해 어머니인 사숙태후 이씨가 모든 대소사를 처결하였다. 1095년 이자의의 난이 일어났으나 진압하였다. 당대 사람들은 선종은 총명한 아우가 5명이나 있었는데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서 난이 일어났다고 슬퍼했다. 같은 해인 1095년에 숙부인 계림공 왕위가 중서령으로 임명되더니 헌종이 숙부인 계림공에게 선의하고 물러났다. 고려판 계유정난이 일어난 것이다. 14대 헌종은 쫓겨난 지 2년 만에 14세의 나이로 죽었다. 15대 숙종. 문종의 셋째 아들이자 14대 헌종의 숙부이다. 1095년 숙부인 계림공 왕위가 조카에게 선의를 받아 왕이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화폐인 은병과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화폐인 해동통보를 통용시켰다. 1102년 예부에서 우리나라는 기자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거기에 사당을 두게 하여 제사를 지내자고 했고 숙종은 승인해 서경에 기자사를 세웠다. 불교를 신봉하였고 1104년에 여진족 안에서 고려에 반대하는 완암부 여진이 진입하자 인간장군을 보내어 방어하게 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윤관장군을 보내서 소규모 전투를 하다가 여진과 화약을 체결했다. 고려에게 조공을 바치던 여진에게 패배했으니 고려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하나의 부대를 만드는데 그 부대가 별무반이다. 신분의 직위가 없이 차출했고 능력 위주의 부대를 만들었다. 병이 들어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경에서 죽었다. 16대 예종. 숙종의 장남이다. 1107년 여진 정벌을 위해 윤관을 총책임자로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해 동북 구성을 쌓아 침입을 저지했고 이때 활약한 장수가 한국의 소드마스터 척준경이다. 그러나 1109년 5월 갈라수 전투의 대패로 고려 조정은 동북 구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신하들이 윤관 장군을 탄핵해 벼슬도 빼앗기고 공신자리도 빼앗겼으나
16대 예종의 비호로 복직되었다. 1109년 북학에 칠제를 설치해 관학, 즉 학규를 세웠다. 1112년에 해민국을 설치해 백성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줬다. 1115년에 여진족 아골타가 금나라라고 칭하자 거라는 고려의 원병을 청했으나 거부했다. 1119년 이후 새로 일어난 금나라와 교류를 시작했으며 국학에 양형고란 장학재단을 설치하였다. 참고로 예종의 장인 어른이 이자겸이다. 이자겸의 둘째 딸이 원자를 낳으니 그가 17대 인종이다. 16대 예종은 이자겸을 견제해서 이자겸은 당시 큰 권력이 없었다. 17대 인종 예종의 맏아들이다. 1122년 예종이 죽자 예종의 동생인 대방공 왕보가 재위를 노린다. 그래서 인종의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예종을 도와 왕위에 올리고 대방공 왕보는 경북 성주로 추방되어 죽는다. 17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왕을 세운 킹메이커가 되니 그 횡포가 심하였다. 외순자라고는 하나 왕에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이니 이자겸의 오만 방자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이미 인종의 어머니 순덕왕후 이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그러자 인종은 이자겸 일파를 제거하려 했으나 오히려 이자겸의 사돈인 척준경에게 인종은 사로잡혀 이자겸의 집에 감금당했다. 인종 측의 이자겸 제거는 실패하고 인종은 왕자리를 이자겸에게 넘기려고까지 했다. 이자겸은 민심이 두려워 받지는 않고 대신 모든 국사를 총괄하니 이것을 1126년 이자겸의 난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때 인종편에 최사전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척준경을 회유하였고 척준경은 인종의 명을 받들어 이자겸과 당시 인종의 왕비가 이자겸의 삼녀, 사녀였으므로 인종의 이모가 된다. 이 둘도 모두 폐위한다. 그 후 영광으로 유배보내고 이자겸의 난은 제압된다. 참고로 이때 이자겸이 영광의 특산물인 건조한 참조기에 반해 왕에게 진상하고 이름도 지었는데 그것이 굴비다. 현재까지도 영광굴비는 유명하다. 아무튼 1년 후인 1127년 척준경도 탄핵받아 유배당한다. 그러자 인종은 아 개경은 터가 안좋아 서경으로 옮길까? 란 고민을 하는데 승려 묘청이 서경 천도운동을 외치며 칭제 권원을 하자고 말한다. 인종에게 자주적으로 독자적 연호를 쓰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삼국사기로 유명한 김부식 등의 개경파는 반대하였다. 그러다가 인종의 총애를 받던 묘청이 슬슬 기어오르다가 인종도 서경천도 아 그만하자 하니 그걸 들은 묘청은 아노 준비 다 했는데 한뚝배기 하실래 하면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그것이 1135년 묘청의 난이다. 이에 인종은 김부식을 총책임자로 출격시켰다. 1년간 항쟁하다가 1136년 2월 정부군은 제압한다. 의외로 묘청의 난은 왕을 누구로 옹립하겠다는 것이 없고 국호 연호만 제정하였으며 왕에게 거사 소식을 알렸기에 서경파 대 개경파의 싸움으로 보기도 한다. 결국 이 전쟁으로 서경 세력이 쇠퇴하니 개경 세력의 독주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튼 이후 인종은 김부식에게 삼국사기 편찬을 명하니 삼국사기는 1145년에 완성된다. 18대 의종 인종의 맏아들이다. 20살인 1146년에 왕에 올랐다. 인종 때 묘청의 난으로 왕권이 약화되자 왕권 강화를 위해 측근 세력인 환관과 친해지고 무신들을 총회에 가까이 했다. 하지만 권력의 실세는 문신들이었으니 의종은 아 무신들이랑 안 놀래 하고 권력의 실세인 문신들 중에서도 문벌 귀족들과 다시 친해지고 이후 환관들과 자주 유흥과 오락을 즐겼다. 그래서 무신들이 다시 천대받자 무신들은 아이 처음부터 안 처울하지 말던가 이제 와서 쟤랑 놀겠다고? 하면서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니 그것이 1170년 무신정변이다. 무신보단 문신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화가 난 무신들의 분노가 쌓이다가 의종의 측근 내신 김동중이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일부러 불지르고 젊은 무신 할례가 고령의 대장군인 이소웅 장군을 뺨을 때릴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이 터진 것이다. 정중부, 이일방, 이고 등이 난을 일으켜 18대 의종은 폐위되었고 거제도로 쫓겨났다. 그리고 17대 인종의 셋째 아들을 왕에 옹립하니 그가 명종이다. 그러다가 1173년 김보당의 의종 복위 운동이 실패하자 경주로 유폐되었다가 총애하던 장수 이음인과 본원사 연못가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이음인이 갑자기 의종을 끌어안고서 등뼈를 꺾어버린다.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한 왕은 의종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은 고려 중기를 알아봤는데요. 더 길게 풀어나가고 싶었으나 길어질까봐 무신정권 초반기에서 편집했습니다. 다음 3편은 무신정권의 최초문과 원간섭기 등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